대체 내가 왜 그래갖고 방에도 싸다 싸. 죽겠다. 근데 혈압이 높으신 편이에요. 게다가 노산이셔서 임신 중독증의 위험도 있고 조산이라든지 기형아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돼 있어서 유산율도 매우 높습니다. 저로선 출산을 권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렇다고 어떻게 안 낳아 생긴 애를.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니에요. 체한 거 아니야? 아니, 소화가 좀 안 돼서요. 이제 괜찮아요.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미웠어? 내가 왜 그렇게 미웠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질부가 그렇게 사랑하는 동물을 가졌었던 거잖아. 근데 왜? 할머니가 되는 게 창피했어요. 뭐?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애 엄마가 된 것도 창피했고 너무 일찍 할머니가 된 것도 창피했고 난 아직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되니까 내 젊은 날을 다 도둑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내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숙모님만 사랑하니까 아들도 도둑맞은 기분이었고. 그래서 나보고 동우를 낳지 말라고 그랬어? 죄송해요. 이거 다려. 나 내일 입고 갈 데가 있어. 네.